나중에는 사실은 부부 간에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죠. 안 돼요. 제일 바람직한 거는 그냥 아파트 한 동, 뒷동 이 정도. 반찬을 수시로 갖다 해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집을 얻으려면. 방 하나를 늘려가는데도 뭐 1억이 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저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치매가 걸리고, 애들이 이제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들리시니까 테레비가 되게 크게 들어서 이제 자기가 간간이 다 들리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전형적인 그 홀시어머니 그 악다고 하는 그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분가를 시도를 해도 이게 만만치도 않고, 돈이 만만치가 않아. 그 애들 두 아이 둘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분가시켰어요. 대학교 근처에 없는 다둘다 나가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법이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우리 둘째 딸한테 공격적인 양상을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심지어는 뭐애 화난다고 애가 뭐라고 그랬더니 걸레로 애를 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따로 사는 게 제일 정답이다. 함께 살기 힘들어. 그건 다른 기회에 있을 때 같이 고부연구 모임을 해가지고 따로 좀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 이럴 때, IMSD를 쓰실 때, 평가하는 말 집어넣지 마셔라. 건방지게. 네가 엄마 말하는데 건방지게 말 대꾸를 해? 이런 말 집어넣지 마셔라. 이거보다, 이러면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것과 화났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다 같이. 화내는 것과 화났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네가 나에게 말 대꾸할 때 이런 경우다. 어떤 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수다, 실수. 네가 나의 엄마한테 이렇게 말 대꾸하면 엄마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제 그 형용사를 이제 섹시하게 써야 되냐는 거야. 자, 네가 엄마가 말 듣고 할 때, 예를 들면 엄마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화나잖아. 왜 화나? 네가 엄마를 뭘로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런 느낌.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 이제 애가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화내시겠어요, 이제? 엄마가 일찍 들어와라 그랬지? 이거는 화 내는 거야. 그건 유치한 거야. 어떻게 얘기해? 아, 추정해주는 거. 추정해주는 말도 좋은 표현이에요.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거 IMC 연습이니까. 너한테 들어온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돼. 왜? 위험한 마음. 그렇게. 사실은 화라는 게 틱나탄 스님에 의하면 두려움이래요. 화가 난다는 건 사실은 엄마가 걱정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네가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니 엄마가 엄마 걱정됐어. 이렇게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요. 감정. 아무개야, 지난번에 엄마에게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시작. 길동아, 지난번에 엄마에게 앞으로는 방을 깨끗이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이렇게 어지럽혀 보니 엄마가 매우 화가 나네. 자, 옷을 안 걸었어, 애가. 걸어놔야 되는데 안 걸어서 옷을 걸어놓기로 해놓고 길동아, 시작. 길동아, 지난번에 엄마에게 옷을 걸어놓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니 엄마가 매우 화가 나네. 정확하죠. 근데 우리는 소리 지르면 정확하게 전달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건 폭풍이에요. 지나가 버려. 이렇게 해요. 아이, 그렇지.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밑에 여보, 당신이 밑에 거로 시작. 여보, 당신이 그 문제를 나와 상의 없이 처리하니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라 하지 말고, 왜? 왜라 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해라. 왜? 옛날에 이런 집행이 짓고 잘잘잘 이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집행이 짓고 잘잘잘 두부라면 두부 장수 두부 사료 잘잘잘 잘잘잘 성에도 제가 만들었어요. 노래.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 같이 시작.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면 어떨까. 에이, 엄마께서 그러시 제 마음이 이렇네. 이건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쳐주시다. 아이에게 엄마한테 화낼 때 그냥 짧게 엄마 이러지 말고 너도 이렇게 아, 엄마도 노력할게 너도 이렇게 노력해.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는 기술이거든. 친구한테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래 왜냐면 이렇게 왜냐면 난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집에서 훈련되면 이런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애들이 이걸 따라하다 가령 엄마 아빠가 IMC를 계속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애가 5살 되게 동생한테 애가 돌 뭐 빵 달라고 그런 거 이제 애가 근데 막대를 쓰는 거지. 그때 그 초등학교 3학년 큰애가 이걸 쓰더라. 아 네가 그러니까 형아가 당황스럽잖아. 빵 지금 봐봐 지금 냉장고에 빵이 없는데 이게 나가서 애들이 습관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화내라. 어떻게 하는 게?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평화의 상단어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있을 때 화를 제대로 못 내. 그러니까 자꾸 쌓여서 상처 줍니다. 자, 실습. 생일 선물로 받은 볼펜을 친구가 잃어버렸어. 아빠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걸. 근데 이럴 때 이게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발단이니까 애가 이제 가가지고 화를 확 내버립니다. 슬픈데 슬픈 거로 화를 낸다. 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네가 시작. 네가 아빠 선물로 받은 볼펜을 잃어버려서 아주 속상해. 아니면 네가 볼펜을 잃어버려서 내가 아주 속상해. 왜냐하면 그거는 아빠가 주신 생일 선물이거든. 그렇게 말하면 듣는 아이는 깜짝 놀랐죠. 어머어머 몰랐어 어떡해. 그럼 내가 똑같은 걸 사줄게. 그렇게라도 유도가 될까? 이런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너 볼펜 잃어버려 소리를 맞추면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은 10 좀 팔고 내가 1% 잃어버렸어? 알았어. 내가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 더 악화돼. 화는. 좀 이런 거를 사실 유치원부터 가르치면 좋겠다. 배울 수 있거든요. 엄마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 표현하시면 그걸 배워요.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친구가 허락 없이 내 체육복을 가져갔다가 흙먼지를 묻힌 채 갖고 왔어. 네가 시작. 네가 흙먼지를 묻힌 채 갖고 와서 내가 많이 속상해. 왜냐면 나도 곧 체육 시간인데. 피곤한데 남의 사정 모르는 상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상조회 총무였어. 근데 제주도에 분이 그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문상을 갔다 와야 됐어. 근데 수업을 1, 2, 3, 4 교실을 쫙 붙여 올리고 김포공항 가서 타고 가가지고 문상하고 가서 그 푸른 바다 있는데 구경도 못하고 그냥 밤 먹고 저는 밤차로 올라왔어 비행기.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부장이란 사람이 아유 송선생님은 좋겠다 제주도 가자 영장을 지르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그 자기가 말해놓고 뒤로 돌아서 잊어버린다는 그 자기는 본인이 쿨하다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평생 그런 거 사. 못을 박아야 돼. 어떻게 박아? 아니면 씨를 박아. 어제 씨는 제가 1, 2, 3, 4일 수업 다 올려주고 부랴부랴 김포공항 가서 돌아와서 피곤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 들으니까 당황스럽네요. 이 양반이 워낙 말을 이렇게 뽕새없이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상당히 말 조심해요. 몰라서 그럽니다. 돈을 안 가면 안 얘기해요. 같이 먹어보실까요? 다른 사람이 시작!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갈등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표출하기만 하면 불만의 원인 자체는 해결되지 않아도 불만의 90%가 해소된다. 표현한 나가서 애들이 싸우고 왔어. 그때 너도 똑같이 때리지 그랬어? 큰일 나는 소리야. 이거 불러주세요. 화날 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 근데 사과를 안 해, 애가.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아니, 놀랐잖아. 피날까 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내는 기술 이거를 계속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는 판공비자 같이 읽어보시게요. 판공 시작. 판공비자 판단을 시작.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하는 원하는지 비율을 잘 살피자. 판공비자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이 학교 왔다 와서 오자마자 가방을 툭 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단톡이 제일 짜증나 이렇게 말했어. 중학교 실제예요. 이럴 때 대화가 꼬이는 건 뭐냐면 왜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아빠들이 잘 못해요. 아빠들은 자동답기 그 신드롬이 있어요. 꼭 애가 무슨 얘기하면 그걸 해결해 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남자들. 그래서 어머니들이 바깥에 일하고 집에 와서 무슨 얘기 좀 한다고 그 뭐 얘기하면 뭐? 그 새끼 내가 가서 때려 죽을까 내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유, 내가 저거하고 있느니 저거하고 있느니 그게 이제 남자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럴 때 그 미러링 거울이잖아요. 거울 되어주기. 표정을 애하고 똑같이 철저히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철나 짜증났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시작.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철나 짜증났구나. 어려워요. 근데 이때 빵점 아빠 1번 탐탱이 뭐야 인마. 이게 다 그게 찌질 아빠 1번이에요. 탐탱이 뭐야. 2번 전라가 뭐야. 따져. 아이고 연습. 제가 아이예요. 근데 표정을 잘 줘야 돼. 아이고 딸내미가 탐탱이 정말 짜증났구나. 이 얼굴 표정이 중요해. 시작.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탐탱이 때문에 정말 짜증났구나.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 슬프거나 기쁘거나 다 마찬가지. 그럴 때 어떻게 해줘라? 애 얼굴 표정 그대로 다 따라해줘라. 자, 연습. 근데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대한학교에 가서 강의합니다. 학부모님들 이렇게 대한학교 부모님들 모시고 강의합니다. 자, 아버님 연습. 아이고 딸내미가 우리 딸 전주나 짜증났다 이랬는데 연습을 했어. 리허설까지 하고 자 그럼 제가 합니다. 그럼 아버님이 반응하세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짜증나. 그러니까 똑바로 하래 짜증나. 아 진짜 다 뒤집어졌어. 그래서 속으로 그런 거지. 애가 다 대안학교 올 수밖에 없었대. 아빠라는 사람이 공감은 커녕 이렇게 싸우시다. 자, 이것도 중딩 엄마 아빠들, 중딩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빠!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맞았다! 그러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뭘 열어야 돼? 지갑을 열어야 돼. 나이 들수록 뭘 담으러? 이걸 담으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와 특별 용돈 10,000원 딱. 근데 빵점 엄마는 뭐라 그러냐? 근대 수학을. 그날 같은 날 사회도 보고 수학도 봤어. 근데 얘는 그 총점을 높여서 평균을 올리려고 사회 공부에 올인했어. 그래 해가지고 평균이 10점 좀 토탈로 올랐는데 엄마는 그 대목에서 꼭 재수 없이 수학을 물어봐. 이게 제가 시험 때 학부모님 그때는 고등학교는 시험 한 6일 정도 봐요. 그리고 학부모 코칭을 해요. 오늘 시험 보기 전날입니다. 초콜릿 준비해서 아빠에게 초콜릿 준비시켜서 시험 볼 때 가져가라고 하시고 이제 코칭을 합니다. 자 오늘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아이에게 특별 용돈 주시고 수고했어 라고 하세요. 그러면 학교 아침에 가보면 애들 표정이 가관이에요. 특별 용돈 받았거든. 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앉아있어. 이것도 중간에 코칭을 해. 그리고 나서 얘들아 선생님이 사실은 시험 보기 앞뒤 이런 8번 정도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이 중에서 너희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니? 바로 이거였어. 아빠 사회 9점 맞아서 그럴 때 근대 수학은 그런 아빠는 빵점 아빠다. 그 얘기를
애들이 가장 좋아. 나이 들수록 뭐는 다물고? 오늘 이름 다물고? 머리는? 지갑을 열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 딸내미가 드디어 27살이지 한 번 27살 생일잔치 할 때 아빠는 팔 것이다. 왜? 무슨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뭐 해줘? 비행기 태워준다. 근데 그 습관되면 어떻게 해도 돼? 뭐 이렇게 좀만 잘해가지고 계속 지갑 여기다 놓는 거 같아. 아, 그거 이제 지갑 용돈을 주는 건 이제 외적 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건 내적 동기라고 하는데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의 마음을 마중물 역할이에요. 그 지도 뻔뻔스럽지. 그러니까 저는 시험 때마다 이렇게 점당 지난번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1점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특별 용돈을 얻었는데 고 2가 되더니 안 그러더라. 돈도 아니야. 지도 스스로 온 거예요. 아, 지 성격을 하면 지가 좋지. 아빠가 와. 귀찮다 했는데. 공감의 기술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의 이번 총 과정을 마무리하는 노래입니다. 내 인생도 만점송. 제가 올림픽 공원 조깅하면서 만든 노래고 이게 제가 체질이 워낙 소음 체질이고 어느 만큼 소음이냐면 왼쪽 발을 어때 잘못 종아리 여기다 대면 차가워서 놀래. 내가 안 놀래. 그렇게 손발이 차가워서 퇴임하고서 아 내가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해서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조깅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어. 조깅을. 그래서 아 석 달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루 0.1%씩 찾았어. 그랬더니 몇 년이면 100%야. 3년. 근데 3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진짜 무쇠 체력이 됐어. 그 제가 부산 갔다 왔죠. 그랬죠? 부산 갔다 와서 그쪽 선생님들이 뭐 제가 그 다음날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어 선생님 여독 풀리지도 않으셨을 텐데 여독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 제가 만든 노래가 내 인생도 하루 1% 목표에도 덕달이면 9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지금은 0.01% 잡았어요. 그럼 몇 년이야? 30년이면 지금 100, 올해 오늘 1183일째예요. 1183일째. 120까지 산다는 내 그 발이면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 내 체력도 만점. 저는 목표가 이거였어요. 네. 오늘은 어머니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또 두 줄 똑같아. 석 달이면 90%, 3년이면 100% 하고 요거를 쓰시는 겁니다. 요거를 어디다 쓰시느냐. 바로 여기다. 이렇게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가로로 해서 네, 지금 만들어보세요. 보시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오늘 졸업하는 거야. 안 알면 못 나가. 치사한 거야. 먹튀야 먹튀. 먹고 튀는 거야.
메인스윙 만점성. 하루 1% 목표 해도 석 달이면 90%. 안정 하나도 못 받으신 분. 0.1% 잡아도 3년이면 안정 100%. 하나도 못 받으신 분.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받으셨어? 하루하루 노력하면 내 인생은 만점. 제가 왜 스케치북을 드렸냐면 오늘 가셔서 어머니들 거 만드시고 그다음에 남편 거 그다음에 애들 거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사파도 하나 넣으시고 그래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셔라. 붙여놓고 석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서로서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러시다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는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친구 신청 안 하셨나요? 저 카톡 아이디 ISTSONG 찾으셔서 네, 보내주세요. 아니면 힘드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그냥 뜯어서 놔두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연수소감 적어주시고 자 마무리하는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은 끝나는 날이니까 여기 스티커를 다섯 장씩 골라주세요. 한번 가봅시다. 3주 다 오신 분 손들어 보실래요? 3주. 네. 고르세요.